자, 갑시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보시면 202쪽에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한글 맞춤법 4장 19항부터 27항입니다. 근데 웃긴 건 우리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국어를 쉽게 가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어 절대로 뭐한 과목 아니죠? 쉬운 과목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 어간. 접미사. 보세요. 이 음이 붙어서 무엇이 된 것? 명사로 된 것 몇 항입니까? 19항.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이해 위주로 좀 가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자, 한번 볼까요?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다듬이 한번 동그라미 칠까요? 다듬이. 이게 뭘까요? 다듬이는 뭐가 된 거죠? 기본형이 뭡니까? 그렇죠. 다듬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가 온 거죠. 그래서 다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죠? 결국은 명사가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땀바지, 달맞이, 먹이, 미다지, 벌이, 쇠붙이, 살림살이, 벼훌치, 절뚝발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그게 또 중요한 거죠. 보세요. 어간, 이나 뭐에서 멀어져서?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는데 밑줄 칠까요? 뜻과 멀어진 것은 어떻게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 굽돌이, 문혈이, 코끼리. 됐죠?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걸음. 걸음의 기본형이 뭡니까? 걸에다가 음이 온 거죠. 근데 뭐가 됐습니까? 뜻과 멀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걸음 이렇게 합니다. 놀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원래 기본형이 뭡니까? 놀다에다가 음이 온가요? 이게 플레이의 개념인데 노름 같은 경우는 뭡니까? 플레이가 아니고 도박의 개념을 갖고 있죠. 원래의 뜻과는 뭐가 돼버렸습니까? 멀어지니까 소리 나는 대로 놀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노름이라고 소리대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간의 이나 읍 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돼서 명사, 부사, 조사가 된 경우 귀, 머거리, 쓰레기, 까마귀, 넘어. 여러분 다 알죠? 넘어는 뭡니까? 기본형이 넘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어가 온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소리대로 넘어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고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좀 이해 위주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답 안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주검 같은 경우도 원래 주검의 기본형이 뭡니까? 엄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죠? 주검. 소리 나는 대로 바뀐 경우죠. 지금 뭐가 와서요? 이, 음, 위의 모음으로 돼서 엄이라는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된 거죠. 이나 음 위에. 좀 명사가 된 거는 맞지만 명사, 부사, 조사가 된 건 맞지만 뭐 원래 뜻과 뭐가 소리대로 적는 경우. 자, 어견에다가 뭐가 붙은 경우에 두 번째 이나 히 붙어서 뭐가 된 경우 19항 보면은 뭐가 된 겁니까? 부사가 된 겁니다.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조이, 실없이, 밝히, 익히, 작히 다 알죠? 길다가 뭐죠 여러분들 품사가? 길다는 품사가 뭡니까? 그렇죠. 기본형이 길다라는 거는 형용사인데 여기다가 이가 오니까 얘가 뭐가 된 겁니까? 부사가 되는 경우죠. 이가 와서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때 이를 뭐라 그래요? 접미사. 무슨 접미사? 파생 접미사. 부사로 파생을 시켜버렸죠. 파생 접미사. 접미사 중에서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접미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접사와 지배접사가 있죠. 그 중에서 무슨 접사? 지배접사가 된다라는 거.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다 또 해보는 거죠. 자, 명사에다가 이 위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지, 바가지. 그 다음에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짝이죠. 지붕은 뭐 플러스 뭡니까? 지 플러스 웅이었죠. 근데 그게 소리대로 지붕이 된 겁니다. 아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승질 낼라나?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이렇게 승질 내려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반드시 이해 위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높이는 어찌 되니 이런 경우에 높이가 있고 이때 높이가 있죠. 위에 거의 높이 품사는 뭐죠? 그때 품사는 뭡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밑에는요? 부사.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 높이는 좀 잘 봐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항을 보시면 명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된 거 꼿꼿이, 낱낱이, 묵묵히, 샅샅이, 아파피, 찝찝히, 바둑이, 삼바리, 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여러분 육손이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본 적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육손이가 있었거든요. 엄지에다가 진짜 조그만한 게 나와요. 진짜 이 새끼 손가락보다 좀 작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손톱도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움직여요. 아 따로까지는 아닌데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초등학교 때 막 우리 놀리잖아. 사실 어리니까. 자기는 뭐 엄마가 돼지 족발을 많이 먹어서 돼지 발톱처럼 갈라지면서 하나가 더 났다고 우기더라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임신하면 돼지 족발, 닭 족발, 닭발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나? 세 개만 나오나? 어쨌든 그러니까 좀 변이죠. 야 육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세요. 겹받침이 들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21항의 다만입니다.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얄따랗다, 얄빡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말쑥하다, 실축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만 이런 거 붙임 이런 것들이 있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거는 암기사항이 되지만 수능에서는 암기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주죠? 보기를 통해서 주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꾸 뭐 어떤 형식으로 수능 형식으로 바뀐다라면 여러분 때까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게 뭐가 될 보기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걸 무조건 다 외우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도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항, 21항을 보시면요. 21항 보시고 뭐가 있나요? 명사에다가 어간, 명사나 어간에 잠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으면 넋, 두리, 빛, 깔, 엽, 댕이, 입, 사기, 흩, 지다, 갑, 지다. 그런데 이건 그냥 쓰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는 어원에서 분명하거나 본말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끌멍, 납작하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건 간단한 거예요.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표기법대로 쓰고 원래 뜻에서 멀어지는 건 뭐대로 쓴다? 소리대로 적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3항을 보시면 하다 거리다가 붙은 것. 하다 거리다가 붙은 것. 보실까요? 그래서 명사가 된 것. 깔죽이, 살살이, 꿀꿀이, 쌕쌕이, 오뚜기, 배불뚜기, 홀쭉이, 삐죽이, 오뚜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맞춤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오뚜기가 맞나요? 오뚜기가 맞나요? 뚜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상표가 하나가 있죠. 그 오뚜기예요, 오뚜기예요. 뚜기, 뭐가 없어요. 기억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다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개구리, 개구리는 원래 뭡니까? 개굴 플러스 이죠. 개굴, 개굴이라는 부사에다가 개굴 플러스 인데 그래서 개구리가 되는 경우. 됐죠? 귀뚤 플러스 아미. 그래서 귀뚤아미, 기러기, 깍두기, 꽹가리. 깍두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깍두기 아닙니다. 깍두기. 꽹괄 플러스입니다. 꽹괄이.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뻐꾹 플러스인데 뻐꾹이. 딱딱 플러스 구리, 딱따구리, 부스러기, 얼룩이, 칼싹두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25항을 보시면 하다가 붙은 어근이나 부사에다가 이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이 표기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뚜기 일찍이 해주기 어렴풋이 깨끗이 깊숙이 그다음에 꼼꼼히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조용히 열심히 넉넉히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어원이 뭐하지 않은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이제 며칠 정도는 이제 속지 않죠. 몇 일이 아니라 며칠입니다. 오라비 그 다음에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불이 나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부 다 맞춤법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아이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희가 붙어서 된 부사입니다. 이와 희가 붙어서 된 부사. 이 원형을 밝혀줄 때 이희 표기 유의한다. 이것들은 아마 시험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봤잖아. 제발 부탁인데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잠깐 좀 잔소리를 한 5분만 하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도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 시간이 진짜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본인은 없어. 본인은 항상 시간이 없어. 늘 바빠. 왔다 갔다 하고 다 바빠. 맞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면 여기서 수업 안 해요. 출제자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든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 맞다 이건 아니잖아 자꾸 이렇게 되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과외 본 사람이 있어요? 과외 본 사람. 처음에 과외 보면 갑갑합니다. 뭘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갑갑한데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오래 만들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여기 교재를 가지고 유두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출 문제만 변형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하고 비문학 독해 파트에서는 지문 자체도 못 만들고 문제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출이 나오고 나면 그걸 응용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핑계는 많아요. 야, 수업할 시간도 없는데 그럼 들자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거 난 좀 이해를 못하는데 시간이 없다? 몇 시에 자? 저요? 11시 일찍 자네. 몇 시에 일어나? 6시 그러니까 한두 시간만 더 줄여도 되겠구만. 인생에서 아주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야.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만들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창피하지 않을까 뭘 창피해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도와주는 거야. 됐죠? 자 어쨌든 다시 가서 이와 희가 붙어서 된 부사입니다. 이로 적는 것 이로 적는 것 잘 보세요.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생긋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뚜기 일찍이 그 다음에 해주기 어렴풋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깨끗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깊숙이 수북히 끔찍히 자 이로 적는 건 뭐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들? 시옷이 들어 시옷 받침이 있는 경우들이 이로 적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용언의 기본형이 하다로 끝나지 않거나 하다로 끝나지 않거나 용언의 어근이 무엇으로 끝날 때 시옷으로 끝날 때 이로 적는다 밑줄 치시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적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용언의 기본형이 하다로 끝나지 않거나인데 이게 또 예외가 많아요. 하다가 되는데도 뭐가 이로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예외가 되게 많은 겁니다. 이때 이나 히로 모두 가능한 것은 뭐로 적는다? 히로 적는다. 그러나 발음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 문제는 발음이 부정확한 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히로 적는 경우 급히 꾸준히 딱히 도저히 조용히 열심히 넉넉히죠. 그 옆에다가 꼼꼼히도 한번 적어보세요. 꼼꼼히 이 꼼꼼히가 또 돼요. 근데 위에는 곰곰이고 꼼꼼은 히입니다.
치나 뜨리, 트리가 붙은 말. 어간을 밝히어 적는 경우 트리, 뜨리는 모두 두 가지 표준으로 인정한다. 놓치다, 덮치다. 쏘트리다, 쏘뜨리다. 흩뜨리다, 흩트리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흩뜨리다, 흩트리다. 여러분들 이 복수 표준으로 나올 때 뭐가 좀 편해요? 어법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흩트리다하고 흩뜨리다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뭘 많이 써요? 둘 다? 이러면 안 돼. 하나만 해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둘 다 하니까 그래 빠른 인정 오케이 자 봅시다 두고 보자고 자 신용말 어근의 거리다 대신에 이가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입니다 끄덕이다 끄덕거리다 대신에 끄덕이다 망설거리다 망설이다 번득이다 번쩍이다 퍼덕이다 헐떡이다 짓거리다 뭐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갈까요 202쪽에 학습체크 봅시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적용된 것이 아닌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계속 어떤 식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능 형식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출문제 볼 때 옛날 몇 년 전 거 보면 이런 게 없습니다. 단순하죠.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음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밑줄 치시고요. 붙임! 어간에 이나 음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마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마개는요? 막, 따라는 뭡니까? 동사죠. 동사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에가 붙어서 뭐가 된 겁니까? 명사가 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맞춤법 규정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1번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단!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왔죠? 에는? 명사로 된 건 맞지만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온 것은 어떻게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 소리대로. 그러니까 얘는 소리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개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이 음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아, 예를 들면 먹다라는 게 있잖아요. 먹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라서. 먹다는 뭐예요? 동사예요. 먹이가 오면요. 명사. 그럼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형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이나 음이 걸렸으니까. 이럴 땐 먹이 이렇게 먹기가 아니라 먹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나 음이나 미음이 오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야 된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너무의 기본형이 뭡니까? 이거 원래 넘다입니다. 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읍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소리대로니까 밑에 자음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연결되는 거죠. 연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가 됐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럼 이건 뭐 할 필요도 없네. 너무 맞아요? 틀려요? 이, 음, 위에 거니까? 맞죠? 너무 그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3번.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이죠. 바깥은 뭡니까, 여러분들? 밖, 프로츠, 뭐가 있는 겁니까? 갓.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뭐예요? 명사. 명사잖아요. 원래 품사가 뭐예요? 원래 품사가 명사잖아요. 어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쓰기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바깥이라고 쓰는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여기 조건은 여기가 뭐갈 때 어간일 땐데 여기는 명사이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아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무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본형이 묻다라는 동사에다가 어미 와가지고 무덤이 되는 거죠. 왜? 이나 음이 아닌 다른 모음이 왔으니까. 됐죠? 정답은 몇 번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 문제는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3쪽의 문제 볼까요? 다음 어문 규정 중에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은 이나 희가 붙어서 뭐가 된 거? 부사가 된 거, 원형 밝혀 적는 거 맞고요.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된 말? 뭐 합니까? 어떤 것도 있어요? 뭐 넋두리, 빛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정답은 몇 번? 3번. 4번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뭣뭣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곳곳 하다 대신에 곳곳 이. 이런 식으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준말 표기는 박스 돌리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진짜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준말 표기는 박스 돌리시고 별표 여러 개 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받침을 올려 적는 경우입니다. 기러기야가, 기러기야가 뭐로? 기러가. 옹가지가 옹갓. 됐죠? 옹가지 옹갓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건 특히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가 엊그저께. 여러분들은 어제 그저께 잘 안 쓰죠? 엊그저께 쓰죠? 어제 저녁 대신에 어쩌녁, 가지고 대신에 갖고, 디디지 대신에 딛지, 바깥사돈 대신에 밭사돈. 됐죠? 요거 잊어 칩시다. 옹가지, 옹갓에서, 옹가지는 옛말이고, 옹갓은 표준어이다. 잊어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 줄 경우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공부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봤는데 내가 늘 쓰는 말이 맞으면 넘어가고 내가 쓰는 말과 얘가 다르면 그것만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 위주로만 보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나를 날, 너는 넌, 무엇을? 자, 요거 밑줄 쳐 볼까요? 무엇을? 무엇을? 무얼? 뭘? 이겁니다. 이거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우리 뭐해서? 이거 다음 중 올바른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손님 뭘로 결정하시겠어요? 틀린 문장입니다. 뭘이 뭐죠? 무엇.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뭘은 무엇을의 약자죠? 무엇을 을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요? 뭐로 이렇게 뭐로 결제하시겠어요? 맞는 거지 뭘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도 가면 백화점 뭘로 결제하시겠어요? 그러죠. 너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에? 하면은 결제 안 해. 왜요? 문법이 안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 못 사죠 뭐. 됐죠? 무엇이는 멋이 무에, 무에 동그라미 치. 여러분들, 이 무에를 사투리로 아는데 사투리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 옛날에 사극 보면 그게 있었죠. 장희빈인가? 메야! 막 이럴 때. 표준어인데. 무에야! 근데 저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애는 걔는 갱. 그 애를 쟤를 젤. 그리고를 글로, 이리로를 일로, 저리로를 절로, 그것으로를 그걸로, 밑줄 칠까 이거 다시 한번, 저리로를 절로, 저절로를 절로, 요것도. 자, 그러면, 아래로란 말이 있죠. 그럼 아래로는 뭐가 될까요? 알로. 맞죠? 저리로 절로, 이리로 일로, 아래로 알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아유, 좀 재미없어. 이거 틀릴 거라 예상해서 했는데, 틀려야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알로란 말 많이 씁니다. 알로. 틀린 말이고요. 자, 세 번째. 줄어드는 경우가 두 가지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쌓이어가 뭐가 됩니까? 쌓여가 있고 쌓여가 있고요. 왜냐면 이 모음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서 뒤로 갈 수도 있어서죠. 앞으로 가면 쌓여.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어는 배어, 보여. 쓰이어는 쓰여, 쓰여.
쏘이어는 쏘여 쏘여. 아유. 자, 결국은 이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축약을 말하는 거죠. 무슨 축약? 모음 축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꼭 써보세요. 써보면 돼요. 자, 주의해야 될 표기입니다. 준말 표기. 밑줄. 줄어들어서 어미가 에나 에로 바뀐 경우에는 어미를 줄이지 않는다. 왜요?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파이다가 있습니다. 파이다는 패다. 패다. 패였다. 패, 팼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패였다는 뭐가 됩니까? 땅이 움푹 이렇게 한 거고, 팼다는 누구를 쥐어 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어미가 애나 애로 바뀐 경우는 어미를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줄이지 않아야 된다. 뜻이 달라져서. 짜이다는 뭐가 다? 째어, 째었다가 있죠. 그 다음에 째는 뭡니까? 하나는? 아, 내가 못하겠다고 뭐 그냥 뻗대는 게 있고 하나는 진짜 갈라버리는 게 있는 거죠. 차이다는요? 채어, 채었다가 있고 챘다가 있으니까 하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당한 거. 하나는 뭐? 낚아챈 거.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줄여 쓰지 않는 겁니다.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지다를 부서지다로 줄여 쓰지 않는다. 계속 밑줄입니다. 왜? 그 대신 부서지다라는 뭐를? 자동사를 사용한다. 이거 2015년 지방직에 나왔던 겁니다. 이 부분은. 그만, 세 번째, 계속 밑줄이에요. 그만두다의 준말은 간두다. 동그라미 치죠. 간두답니다. 고만두다의 준말은 관두답니다. 기본형 때문이에요. 반두다와 관두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왼쪽 날개를 보시면, 날개를 보시면 주의해야 될 준말 표기가 있죠. 얼만큼은 안 되고, 얼마큼. 근데 이거 여러분도 얼만큼 쓰지 않아요? 얼만큼이라고 쓰지 않나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는 되려가 아니라 되래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는요, 외려. 아래로는 알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띄우다의 준말은 이거 별표 치실까요? 띄우다의 준말은 띠다이다. 띄어쓰기로만 쓰고 띄어쓰기로는 적지 않는다. 별표입니다. 그러나 눈에 뜨이어는 띄어와 뜨여가 모두 허용된다. 꼭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네 개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오, 우, 외, 플러스 그 다음에 아, 어나 앗, 어시 온 경우 새끼를 꼬아가 꽉 꽐다. 죽을 쏘어가 쏘어 쏘었다. 일이 되어가 돼 됐다. 선생님을 배어가 배 뱉다. 될 수 있고요. 지 안타와 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써볼까? 자, 한번 해봅시다. 만만 준말 써봅시다. 만만하지 않다가 있고 다정하지 않다. 미리 써봅시다. 얘는 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섭섭 섭섭하지 않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다. 자, 줄임말 어떻게 쓸까요? 지 안타와 찬 울림소리 뒤에는 하지 안과 찬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적지 않다만 먼저 해볼까요? 요거 가기 전에 지 안타 앞에 뭐가 왔습니까? 지금 기억이 왔죠.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가 온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적 잔타입니다. 잔타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변변하지 않다 같은 경우는 뭐가? 니에는 무슨 소리죠? 울림소리죠. 분명히 울림소리가 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변변
잔이 아니라 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림 소리냐 안 울림 소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만하 여기도 뭐가 온 겁니까? 하가 온 하지가 온 거야 지금. 하 하지가 왔을 때 자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뭐가? 만만찬다. 왜요? 앞에 무슨 소리? 울림 소리. 여기 무슨 소리? 울림 소리.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다정치 않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안 울림 소리가 섭섭지 않다. 여기도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죠. 그러면 깨끗 뭐지 않답니다. 쉽게 말하면 울림 소리가 온다라면 뒤에 하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에서 울림 소리 뒤에 하는 뭐는 생략되고요. 아만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버리죠? 이러면 휘읗이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뒤에가 무슨 소리? 거센 소리가 되는 반면에 무슨 소리가 오면? 안 울림 소리가 오면은 뭐가? 하 자체가 뭐? 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 생략되느냐 하가 생략되느냐죠. 지금 준말을 할 때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적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의 준말도 보시면 여러분 울림소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음에 오는 어간의 하 울림소리 다음에 하가 왔으니까 뭐만 생략해요 여러분들? 아만 생략하는 거죠. 뭐는 남아요? 히읗은 남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축약이 되겠죠. 자음 축약 크트푸츠가 나오겠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거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지 않던데 하 앞에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죠. 그럼 거북 찬답니까? 거북지 않답니까? 거북지 않다. 거북치가 아니라 거북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하 앞에다가 기억은 울림 안 울림? 안 울림. 그러니까 넉넉지 않다가 되는 거죠. 넉넉치가 아닙니다. 넉넉지 않은 겁니다. 간단하네. 생각하건대 여러분들 이게 하가 왔죠. 근데 앞에는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니까 뭐가 됩니까? 생각컨대입니까? 건대입니까? 건이 되는 거죠. 생각건대. 근데 여러분 발음은 생각컨대.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들 무슨 일에 익숙하지 않다 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익숙지 않다 그래요? 익숙치 않다 그래요? 익숙치 않네 그래요? 익숙지 않네 그래요? 지? 재수없어 진짜. 오늘 일진이 아침부터 안 좋더니 별 재수없는 애가 계속 아까부터 깐쪽깐쪽거리고 있어. 수능 보는 어린 학생에서 폐기라도 하지. 다큰 선생님은 폐지도 못하고. 뭡니까? 왜요? 안 울림 소리니까 익숙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아침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뒤에 차가 박았는데 아까 경찰서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서로가 아니라고 우길 때는 블랙박스를 봐야 되잖아. 가장 확실하잖아. 블랙박스가 딱 사고 난 시간 이문이 없어. 너무 적나라하게 내 차에 신기하대. 근데 저쪽 차는 블랙박스가 십몇 년이 지난 거라서 확인이 안 되는 거래. 블랙박스 자체가 왜 달렸는지 알 수도 없어 도대체. 근데 뒤에서 박았으니까 뭐 나는 피해자고 그쪽이 가해자가 돼서 갔는데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그걸 할 때는 경찰서에 해야 된다고. 갔는데 내 블랙박스 딱 2분만 사라졌어.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잖아. 형사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누가 조작할 것도 아니고 내 차니까 조작할 수도 없잖아. 내가 조작할 일은 없잖아.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형사가 보면서 잠시만요 막 보여주는데 우리 방범 CCTV 있잖아요. 경찰서 설치해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대요.
갑자기 몇 분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대. 그래서 뭐 어떤 차가 가해 차량인데 분명히 이 차가 잘못했는데 딱 그 하는 보다가 뭐 43분 됐는데 갑자기 47분으로 바뀌어. 갑자기 1초 사이에 3, 4분이 사라져버려. 뭐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딱 그때만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어 근데 왜 하필 나냐고. 똑바로 대답해요. 나 지금 오늘 안 좋아. 뭘 어떻게 돼. 지금 뭐 내사종결 그냥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혹시 블랙박스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영상이 나타나면 다시 보내달라고. 5번 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무슨 이 요런 거 하나 가지고 국과수에 보내고 요런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뭐 복원이 아니라 녹화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던데. 거기다 옆에 형사는 또 놀리네.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 한 2년 됐나 보죠. 블랙박스 단지 가니까 아 뭐 6개월 지나면 이제 누적돼서 안 되는.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애매하게 끝났지. 사실은 그 차가 퉁 박았을 때 내려보니까 약간 기스가 좀 나서 나는 이제 내 차와 관계없이 일부러 한 거 아니면 좀 약 기스들이 있잖아. 어차피 그거 가지고 뭐 바꿀 생각이 없어. 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비싼 차인데 뭐 그때 바꿀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사실은. 어차피 또 기스 날 건데 후진하다가도 박을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 이러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약간 껍질이 약간 까져서 좀 보기에는 그렇지만 몇 군데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는데 기분 나쁘게 와가지고 아 나 흉터 안 났으니까 난 안 했다 막 이러니까 짜증이 확 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근데 블랙박스 2분이 살아 그것이 알고 싶다 다다다단단단단 2분 아 나 이거 찾을 거야. 근데 경찰이 얘기하기를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블랙박스에 없으면 이게 없을 거라고 다 뒤져보시라고. 근데 웃긴 건 가해 차량이 블랙박스는 십몇 년이 지난 거라서 경찰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저런 블랙박스는 99%가 안 될 거예요. 원래 보통 칩을 꺼내잖아. 칩을 꺼낼 수가 없는 구조래 그게. 잭으로만 봐야 된대. 그래서 컴퓨터로 보려면 그거 관련된 잭을 사서 컴퓨터에 끼워가지고 시거 잭이라고 하자.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건데 저런 걸 아직도 쓰냐고 하면서. 아이씨. 할아버지. 아니 그렇진 않아. 할아버지는 한 50 근처 언저리? 어 근데 아 나 이게 웃겨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에이 자 봅시다. 됐죠? 짜잔짠짠 학습 체크 들어갑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 그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뭐요? 배어요죠. 원래는 배다에다가 어요죠. 그러니까 뭡니까? 축에서 배요. 일단 배요가 된 게 2번과 몇 번입니까? 4번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시험 공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니? 눈이 기본형이 뭡니까? 빨갛다죠. 근데 빨간 내도 맞고 빨간 내도 맞는 겁니다. 원래 이거 2010년도에 나왔을 때는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번도 맞는 겁니다. 됐죠? 된소리 전미사 한번 보시고요. 된소리 전미사로 되는 것. 꾼, 떼기, 꿈치, 깔, 적다, 빼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심부름꾼, 일꾼, 지게꾼, 귀떼기, 판자떼기, 팔꿈치, 뒤꿈치, 떼깔, 성깔, 겸연, 적다, 이마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그런데 왼쪽 날개 잠깐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판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이빼기, 육자빼기, 언덕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206쪽입니다. 뚝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뭘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판자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곱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자주 나오니까 특히나가 곱빼기하고 뚝빼기 있죠. 이거는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뚝빼기라고 하는 뚝빼기고요. 곱빼기가 아니라 곱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네.
아이씨. 상당히 화가 올라. 여기서 막아서 차들이 너무 막히니까 나는 빨리 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블랙박스 업체에서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경찰이 웃으면서 그 말 하더라고. 농담식으로. 이거 블랙박스 업체에 이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경찰도 워낙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란 얘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서 또 저런 사람 하나 더 왔네, 이거겠지. 또 그 부분만 생략됐네. 아니 블랙박스는 나쁜 놈들이야. 선전할 때는 그래서 뭐 다 녹화됩니다 해놓은데 녹화 안 된 거잖아 지금. 다른 주의 차를 왜 없어? 거기 주변 시스템이나 뭐. 아 그 틈 박은 거? 네. 하 그럼 누가 보면 이게 살인범을 찾는 줄 알겠어. 어? 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근데 왜냐면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받고 그 차가 박는 건데 그 충격과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걸로 볼 수 있냐 이거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블랙박스에는 소리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쿵 소리가 조그맣게라도 들리면 흘러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빼박이잖아 사실. 지가 우기든 안 우기든. 그래서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블랙박스 영상 본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우 사생활이 다 드러나더만 차에서 해. 따다 보니까 막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여긴가요? 막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와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뭐 그렇게 즐거웠는지 그날.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렇게 다가 이거 더 뒤에니까 뒤에 한참 넘어서 딱 하니까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기분 좋았을까 그날? 노래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 그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바로 오기 전에, 선생님 컨설팅 때문에 저 하고 싶은데요 하면, 아, 막 욕을 하고 있었거든. 막 육두문자 쓰면서 그렇게 똑바로 봐야지 막 하면서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막 나타나고. 아, 사생활 어마어마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그 부분만 주든지. 근데 그 부분만 주면 뭐 잘 모르겠는데, 나 보면서 아우 내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맞춤법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갑니다.